예, 아까 이어서 이제 137쪽입니다. 137쪽 조금만 더 보면 되니까. 자, 좀만 더 내세요. 자, 시간의 방향과 지속 세 개의 변화. 거기서부터 올게요. 137페이지에 나오는 시간의 방향과 지속 세 개의 변화. 현대소설에서 이야기 선이죠. 이제 이걸 스토리라인이라고 그래요. 스토리라인.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토리라인. 이거는 현재에서 미래의 서사. 자, 이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 보이시죠?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에서 미래의 서사 결말부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간의 흐름, 이걸 선조성이라는 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선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설에서. 이거는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가는 거. 근데 이제 그, 뭐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든가 이런 것은 역순행적 구성. 그러니까 이 선조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순행적 구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상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역자를 붙여요.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은 이제 뭐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과거에서 뭐 현재로 왔다 이런 거겠죠. 미래로 왔다가. 자, 그래서 이런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저번에 제가 플롯에서 이야기했죠. 왕이 죽었다. 그 슬픔으로 인해서 왕비가 죽었다는 것은 플롯이다라고 그랬죠. 자, 138쪽. 138쪽입니다. 거기 이제 그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138쪽에. 자, 반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갈등의 그럴듯한 해결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 이때 가능한 서사화 중 하나는 소설의 완결성을 전사라는 건 뭐냐면 이전의 역사. 이 전사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프리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역사죠. 프리가 이전이죠. 자, 그러니까 한자로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그런 역사에서 찾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술을 시작을 할때 벌어진 이미 사건이 벌어졌어.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디푸스 왕이에요. 오디푸스 왕. 거기에 보면 이제 오디푸스가 있는 지역에서 막 가뭄이 일어나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막 찾으려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전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시작될 때부터 그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을 파헤쳐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사. 해결의 맹아. 맹아라는 것은 싹을 맹아라고 해요. 싹을 맹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설에서 벌어진 사건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인가. 이게 바로 이제 흥미로운데 그 밑에 나오죠. 5분간이라는 김성한의 소설이 있어요. 5분간. 딱 5분 동안이에요. 5분간이라는 것은. 있죠? 5분간의 각기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다룰 수 있고요. 소설가 구보시 이름은 룸펜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논펜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원래 룸펜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어예요, 독일어. 룸펜이라는 이 독일어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논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룸펜이라는 그런 말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독일어에서. 자,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박영준의 1년 같은 경우도 가난한 소작인들의 1년의 생활, 100년 동안의 고독, 100년 동안의 이야기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139쪽, 시간 모순, 스토리 시간과 담화의 시간. 보겠습니다. 이 소설이라는 게 실제 세계를 모방해서 그린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하는 세계를 그리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 나왔죠? 소스토리상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선후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소설의 전개는 1차적인 선조성, 리니에러티. 선조성 아까 한번 설명했어요. 시간의 흐름. 스토리는 다차원적인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스토리라인과 소설 담화의 시간은 차이를 가지는데 서사문학에서 이제 두 개의 시간 구조예요. 거기 그 다음에 밑줄 주세요. 139쪽에 중요한 말입니다. 자, 스토리의 시간이부터 시간이다까지 두줄 있죠? 스토리의 시간이 거기서부터 실제 시간의 추이에 따라 추이라는 건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어난 사건의 시간이
라면 담화의 시간은 사건이 작품 내의 논리에 따라 재배열된 시간이다. 이제 채트먼이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넘겨보세요. 140쪽. 자, 140쪽에 이제 보면 주네트가 나와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14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소설에서 이와 같은 시간 양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법적인 면에서 연구한 사람이 주네트예요. 스토리의 시간과 서사 담화의 시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일치.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스토리 주네뜨는부터 밑줄 쫙 쳐놓으세요. 주네뜨는부터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스토리의 시간과 서사 담화의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배열, 지속, 빈도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자,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주네뜨가 스토리의 시간과 서사 담화의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설명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배열에다 1번, 지속에다 2번, 빈도에서 3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세요. 배열, 지속, 빈도에다가.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한네줄 내려가면 또 밑줄 주세요. 실제 스토리 시간과 담화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시간을, 시간 현상을 시간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창과 방패잖아요. 모순. 창과 방패. 초나라에 이제 어떤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습니다. 자, 방패를 사도록 하려고 할 때,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한번 찔러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했다. 여기서 나온 게 모순이에요. 원래 모순이란 말은 창과 방패란 뜻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데 나온 거죠. 그래서 시간 모순이라고 한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141쪽이 첫째 줄. 시간의 순서가 같지 않는 경우를 시간별 모순이라고 하고요. 밑줄. 그다음에 그 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시 혹은 사전 제시. 과거에 일어날 일을 현재 알려주는 게 뭐예요? 소급 제시. 자,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잘 나오냐면, 그 141쪽에 거기 이제 두 번째에 사전 지시 네모치고, 그 소급 제시 네모쳐봐요. 여기다 A라고 쓰고 여기다 B라고 써놔요. 여기에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통은 이제 여기 앞에 시간별 모순 있죠? 여기다가 A라고 쓸수 있어요. 이게 B가 되고, 이건 C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알맞은 걸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걸 보세요.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라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올가을엔, 여기 보세요. 올가을엔부터 끝까지 그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미래의 미래. 올 가을, 갈. 갈은 가을이거든요. 가을엔. 여기서부터 올 가을에는부터 일터로 갔다 있죠. 이게 미래라고, 미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꼭 성례, 그러니까 결혼시켜준다는 거예요. 암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드겨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신 안 그러겠어요. 충청도 표현을 쓴 거죠. 이렇게 맹세하며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그러나 이때는 현재라고 써서 현재.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미래로 갔다가.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 현진관의 빈처가 나오죠. 가난한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빈처 아닙니까?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이게 점점입니다. 한자. 견딜 수 없어 두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려 보았다. 이 말이 더욱 처량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한 한번 한숨을 내쉬고 왼발을 빌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늦게야 점심을 마치고 권련 담배죠. 한 개를 피워 물 적에 한성 은행 다니는 티가 01이라고 놀랐다.
점심이란 걸 이제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게 점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게 먹어야 되는데 상당히 점심을 일반적으로 많이 먹죠, 사람들은. 그래서 A는 김일성의 본보기 중 마지막 대목이다. 이러저러한 생각 끝에 자신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인데 싸움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후에 넘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서술에 삽입돼 있죠? 이때는 그걸 모르고 싸웠는데 만일 싸우고 난 후에 장인어른이 자기에게 그처럼 잘해줄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전 제시, 네모 쳐놓으세요. 사전 제시에다 네모 쳐놓으세요. 사전 제시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진건의 빈처, 가난한 아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서술이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이라고 이제 T가 놀러 왔던 사건을 회상하는 거. 이건 뭐예요? 소급 제시. 거기서 네모 쳐놓으세요. 세 번째 줄 소급 제시. 이런 게 시험에 무조건 잘 나와요. 사전 제시, 소급 제시, 뭐가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주네트가 두 번째로 지적하는 시간 문제가 스토리의 지속 시간과 담화의 지속 시간의 모순. 시간 지속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 박경리의 토지가 19세기 말에서 45년까지죠. 50년. 작가가 시간을 다 소설을 옮기면 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어린아이로 막 자라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좀클때 되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10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럼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후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후 하면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런 것을 이제 시간 지속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작가의 상상력에 맡겨서 뭐 멋대로 쓰는 거죠. 5분짜리 이야기를 책한 권을 쓸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 지속 모순이. 자, 그다음에 142쪽의 마지막 단락 소설에서 쓰는 장면 씬이죠. 인물의 동작이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이제 집약해서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 요약은 알죠? 썸머리, 썸머리, 썸머리. 요약은 썸머리죠. 그 요약은 썸머리라고 하고서 써놓으세요. 텔링. 말하기, 말하기. 텔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썸머리이기도 하고 요약은 텔링. 우리가 텔링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략이라는 것도 나오죠. 생략. 생략은 말 그대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생략한다를,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생략한다? 줄이는 거. 이걸 또 이제 생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립시스라고 이야기하죠. 또 멈춤, 스토리의 사건을 완전히 멈춤. 거기 이제 밑에 보세요. 뭐 묘사만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밑에 그 이효석의 들이라는 그 작품 보면 나오죠. 꽃다지 질경이부터 쭉 해가지고 시작한 여인이다. 인용한 부분은 이효석의 들의 처음이다. 스토리 시간 진행을 완전히 멈춘 채 묘사. 묘사라는 것은요, 상황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묘사는 뭐냐? 이 상황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 써놓으세요. 그게 묘사예요. 상황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읽으면 그림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진행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멈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박경리의 또 토지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죠. 그 밑에 144쪽에 그 작품 여러분 읽어보시고. 토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서술된 함안댁의 장례 장면. 김평산이 처형당하고 난후 목을 메어 자살한 어머니 함안댁의 장례를 치른 후 아들 거북이는 소나무 둥치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한다. 동일한 장면이 반복되는 까닭은 악인으로 성장한 거북이 김두수의 충격과 한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전 제시, 장면. 요약, 생략, 멈춤. 자, 그다음에 시공간 연구의 실내에서 이제 토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쭉쭉 보시면 되는데 토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여러분 그 의식의 150쪽에 이효석의 황제 의식한 서술 특징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150쪽 거기를 좀 보세요. 거기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세줄 위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보세요. 그 위에는 좀 읽어볼게요. 거기 150쪽의 첫째 줄부터. 요컨대 토지는 거기서부터 밑줄 주세요. 기존의 지리산이 가지는 장소적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이라는. 이 정체성이죠. 이런 그 정체성을 그 뭡니까?
저항적 이미지를 통해서 역사적 맥락을 형성했지만 저항과 자유의 서사는 자비의 사상, 생명과 화해, 모성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시간 연구의 신뢰에서 2호석에 이제 황제가 나오죠. 이 황제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나폴레옹이 최후를 맞이해서 영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된 단편 소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150쪽에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고통스러운 현재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과거의 영화를 되찾고 싶은 인물의 욕망이 회상수법으로 드러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쪽을 보시면 시간 내용이 아주 쭉 나와요. 1821년 5월 5일 서술상 현재 죽음을 앞둔 나폴레옹으로 갔다가 다시 막 과거로 가죠. 1700년대, 1804년 쭉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신의 아들이 되지 못한 채 영혼의 정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넘겨보세요. 1812년 러시아 원정, 그리고 현재는 사람들이 그리움, 원통함, 나폴레옹의 죽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이야기한다면 이호석의 황제를 시간 모순 기법이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배열 모순이다. 시간 배열 모순이죠. 왜 그러냐면 이야기 순서가 막 뒤섞여 있어요. 파편화돼 있어. 그래서 이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빈도 모순도 있죠. 시간 빈도 모순. 그래서 그 나폴레옹의 영화로운 시기, 황제에 오르던 시기를 계속해서 반복 서술이에요. 반복 서술. 반복 서술. 그러니까 뭘 반복 서술한다? 이 나폴레옹의 영화로운 시기. 자, 이것을 반복 서술합니다. 그렇게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부할 때그 실제 내용에서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시험에서는 그 앞부분에서 이제 잘 나오는데, 특히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배경과 시공간에서는 사실적인 시공간이 있고 문제적인 시공간이 있고,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121쪽. 사실적 시공간, 당대의 풍속과 세태의 재현, 그다음에 123쪽, 문제적 시공간, 사회 역사적 의미 나왔죠. 그다음에 가상의 시공간 124쪽, 환상과 현실 사이. 그래서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 예를 들었죠. 그다음에 이야기의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죠. 128쪽. 그래서 리얼리티의 사실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토성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 현대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형성 129쪽 김승옥의 무진기행. 그다음에 131쪽의 비유적인 성격 표본실의 청개구리. 좁고 어두운 공간이 인물의 내면. 그다음에 상상된 공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 뭡니까? 133쪽이죠. 133쪽에 또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동경이라는 내면 공간을 체험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설렁탕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에 이제 쭉 나와서 뒤쪽에서 이제 장마 이야기 137쪽이 나왔죠. 세 가지 의미. 그 다음에 뭐 앞은 넘어가고 139쪽에 시간 모순, 스토리의 시간과 담화의 시간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40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주네트가 스토리의 시간과 담화의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배열, 지속, 빈도의 차원으로 설명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142쪽. 거기 네 번째 줄 사전 제시 네모치라고 그랬어요. 사전 제시 네모.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소급 제시 네모. 그 다음에 장면 요약, 생략, 멈춤 이런 것들이 또쭉 나오는 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아마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서술의 방법에서
서술자와 시점, 그러니까 뭐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